뭐야, 자, 다시 안경 썼네. 제가요, 아무래도 저 보기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네, 아닌데 전혀 안 불편한데. 아니 그 보시는 분들이, 아, 보시는, 예,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 네. 예, 자꾸 이렇게 저 이런 걸로 신경 안 쓰시게. 네. 이게 또 신경 쓰실래나요? 네. 하여튼 저 조금 색깔이 난 안경을 착용을 했고요. 네. 우리 빨리 저 미국 형님 만나러 가야죠. 예, 네. TD 아메리트레이드의 인스티튜션, 아, TD 아메리트레이드 인스티튜셔널의 데이비드 리 부사장이 지금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아주 그냥 건강한 모습이십니다. 예, 아, 건강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이게 체력이 있어야지 일을 하니까요. 네, 네. 현지 시각으로 몇 시인가요? 지금 실리콘밸리에 그 계신데. 4시입니다. 지금 거의. 3시 59분입니다. 네, 수요일 오후겠군요. 예. 자, 제가 뉴스 3시간에 바이든 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예측하는 여론조사 뭐 통계 분석 이런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투자사들도 바이든 대통령 그 가능성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왜냐하면은 바이든이 될 경우와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는 여러 가지 그 세제 개혁부터 여러 가지 그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네. 투자자로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오는 결과에 의하면 바이든이 한 약 10%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관에서는 준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부분만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바이든이 될 경우는 그 친환경 기후 변화 관련 사업이 좀 투자가 증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쪽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는 것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경기 부양책이 지금, 어저께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트럼프는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라고 얘기해서 경기가 지금 1.8에서 2.2 트리언 달러가 지금 묶여 있습니다. 지금 빨리 나와야지 경기 부양이 될 것 같은데. 예.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good to go. 해도 좋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책이 끊어지는 시점이 12월 말, 빨라야 12월 말, 늦으면은 1월 초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오늘도 주식시장은 조금 여러 믹스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주로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하신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같은 경우 메가급 회사에서는 조세 개혁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그 법인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낼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겠고요. 아니 근데 그게 뭐 그 특정한 지금 기업들을 거명을 하셨는데, 조세 개혁이라는. 네. 게 일반적인 법인세율의 환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에 법인세율을 많이 낮췄잖아요. 그 법인세율을 다시 높이는 뭐 100% 네. 다시 환원은 아닙니다만 일부분 환원시키는 조치를 얘기하는 거지, 특정 기업에 예를 들면 뭐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기업을 특정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법인세가 트럼프 행정부 때 너무 낮춰져서 옛날에 그 트럼프 행정부 전에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네.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18년에는 개인 그 세금이나 기업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과세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주고. 예. 그리고 이제 뭐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법인세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개인으로는 이제 40만 불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그 배당 수익세, 증여세 등이 조금 높아질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거는 뭐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부자들 증세가 기업이나 개인이나 다 같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예,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 특히 이제 투자자 중에서도 40만 불 이상이 되는 개인 또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현행법에 맞게. 네.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소식 전해드릴까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소식은 이제 아마 그 IBM 기업 분할 소식인데요. IBM이 전통적인 서비스, 테크놀로지 서비스 회사랑 그걸 이제 저희는 이제 리거시 비즈니스라고 그러고. 예. AI라든지 빅데이터 관련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기술 회사인데 예. 이거를 분할을 할 계획입니다. 뉴코어라는 회사로.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기관에서는 받아들여서 아마도 예. 마켓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IBM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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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소식이고 이제 세 번째는 아마존 프라임 데이시 어저께부터 오늘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데 2019년에 예. 비해서 매출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제 나오지 않지만 40% 가량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 회복 수순인가 예.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빨리 될 것인가라는 긍정적인 사인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심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마음을 놓기는 좀 이르다. 대선 전까지는 예.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대선 전까지 굉장히 마켓이 요동을 많이 칠 것 같다라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사장님 그 IBM 기업 분할 그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요. 네. 그 주가에는 어떻게 지금 반영을 하거나 그 반영될 걸로 보시고 계시나요? IBM 주가. IBM 주가를 제가 예측할 수는 없으나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리거시 비즈니스는 서비스 회사거든요. 서비스 테크놀로지 서비스 회사는 ROE 그 투자 대비 리턴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IBM 회사는 전통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AI라든지 그다음에 이쪽 그 빅데이터 관련 비즈니스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 경쟁력이 IBM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뉴 컴퍼니에 대해서는 새로 예. 분사를 시키는 중이라 예. 아마 리거시 비즈니스가 고정적인 수익은 계속 나오겠으나 예. 그 뉴코라고 그러죠. N 그 뉴코라고 합니다만 그 회사에 있어서는 조금 성장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저기 구글하고 크롬 비즈니스를 스플릿하는 거에 대해서 뭐 분쟁이 있고 그래요? 지금 현재 행정부가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그 앤타이트러스트 반독점법에 그 크롬이 걸린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보의 그 서치 엔진의 독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 지금. 며칠 전이에요. 그래서 Department of Justice가 한국말은 법무부죠. 법무성. 예. 사회 정의성인데 지금 로스트 준비 중입니다. 얘를 분산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좀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도 크롬 비즈니스는 구글하고 분리해라. 분리해라라고 이제 명령이 나왔고 예. 그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겠죠. 결국은 네. 시간이 좀 걸리겠으나 제 생각으로는 좀 분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공화당 정부 안에서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잡히니까 만약에 바이든으로 가면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과 무슨 서비스를 같이 하는 것들에 대한 굉장한 압박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뭐 빅테크 회사가 분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좋은 생각은 아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그 반독점법의 정신은 자유시장 경쟁을 통해서 시장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가격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모노폴리가 생기면은, 예. 독점이 생기게 되면은 그 고객이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 상관없이 독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독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무릅치는 게 있으나 예. 만약에 민주당이 될 경우는 좀 더 확실하게 분산에 예. 대한 생각들이 의지가 커질 생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을 뽑고 있어요. 뭐 15만 명 이상 뽑았지만 그 외 리테일 비즈니스는 굉장히
미국의 이제 축이 되는 30, 40대 아줌마들이 하고 있는 캐시어 비즈니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민주당은 서민, 중산층 위주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분사 가능성이 좀 더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으나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캐시로 프라이싱이 정해지는 것처럼 이게 돈이 아니라 네.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그 모노폴리제이션 그러니까 돈 현금화 할지는 조금 다른 애니멀이거든요. 다른 성격이라 이 데이터의 모노폴리는 그 가격의 모노폴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예측은 새로운 안테 그 반독점법 규정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예. 추측이 들어요. 그게 없이 아. 그 법을 그 아우를 수 있는 법 툴이 없이 가격만 가지고 데이터를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좀 법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라는 거는 일반 대중들은 프리잖아요. 그렇죠. 차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법적으로 지금 현행법을 가지고 차지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고 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되면 제 예측은 새로운 반독점법을 만들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그럼 제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몇 개월 만에 있을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그 대선이 3주 남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 후보의 뭐 이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일각에서도 아이 그거는 여론조사일 뿐이지 통계일 뿐이지 네. 뚜껑 열어봐야 알고 또 한 가지 굉장히 그 시장에 관련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근소한 표차로 혹시 바이든이 이긴다 하더라도 트럼프 네.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한 이거 불복의 이슈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런 이슈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정서라든지 전망은 어떤 겁니까? 불복 이슈 같은 것들이요. 예, 그게 가능하니까 이제 그 worst nightmare라고 하거든요. worst nightmare라고 그러는데 예. 불복을 하고 이제 지금 계속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투표를 했습니다. 그저께. 아, 이미 하셨어요? 예,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mail in ballot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우편으로 저한테 배송이 시켜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가서 좀 위험을 감수하고 현장에 가서 투표하는 것보다는 예. 메일로 발레스에서 쭉 이제 대통령부터 로컬 그 가부먼까지 쭉 이제 투표를 하는데 예. 이게 페이크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큰 표 차가 아니고 아주 적은 차이로 만약에 트럼프가 지게 되면은 미국 역사상 듣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까봐 가장 저는 두렵습니다. 안 나가다고 버티거나. 아니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부사장님이 예. 지금 부재자 이제 우편 투표를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우편 투표를 이제 메일함에 넣죠. 예. 그럼 이제 그 포스트맨이 그걸 갖고 가서 뭐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고 이제 그걸 이제 좀 갖고 있다가 이제 집계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부사장님은 왜 그 우편 투표를 하신 거죠? 뭐 어디 지금 주소지가 멀리 있거나 그렇지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코로나 19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가까운데 일단 위치하는 데가 투표하는 장소가 많습니다. 예. 근데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제가 시간이 없고요. 거기서 이제 줄을 엄청 오래 기다립니다. 30분, 40분, 1시간씩 기다리는데 제가 그런 시간은 없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예. 거기 가서 만약에 걸리게 되거나 뭐 어떤 이유로든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주위 이렇게 주위 사람들의 지금 한테는 좀 걱정되시죠. 기본적으로 안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건강상 이유에 있고 그래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가기는 조금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메일 발렛으로 투표했을 경우 그게 페이크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왔을 때 그 메일 발렛에 그 차에 차량 번호처럼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넘버 위에 넘버가 있고 사인을 해서
밀봉을 한 다음에 보내기 때문에 누가 뜯어서 그거를 뭐 지워서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다 표시가 나거든요. 매일 공부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넘버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마음을 이런 그런 가능성보다는 매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가 페이크를 붙여서 USPS라고 하죠. 우체국입니다. 그렇죠. 미국 우체국에서 정해놓은 그런 데가 아니라 지금 그 공화당에서는 지금 어떤 일부 공화당 당원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자기네들이 임의로 교회 앞이라든지 이런 데서 메일인 벨렛들 수집합니다라는 수집함을 설치를 해요 지금. 예. 근데 그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미국 정부에서 만든 그런 소정의 어떤 그 투표 장소와 메일인 벨렛이 모아지는 데가 아닌 또 이제 공화당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데서 하게 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방송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슈들이 좀 있긴 있어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데요. 네. 네. 정당이 자체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이해가 저도 안 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가 볼 때는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막한데 자기가 떨어질 거라는 거를 알고, 또 그런 가능성이 커지니까 좀 더 불안한 감을 느껴서, 좀 그렇게 좀 더 강조를 해서, 이쪽 법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가능성은 제가 해보니까 거의 지금 불가능합니다. 네. 네. 그걸 이제 그 우편투표를 하려면 미리 신청을 하는 분들한테만 그 용지가 오는가 보죠? 예, 저는 3주 전에 미리 신청을 해서 예. 제 그 한국 같으면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제 그 드라이버 라이선스 번호, 그다음에 제 위치, 뭐 이런 걸 다 해서 본인 이제 확인한 다음에 예. 그걸 이제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죠. 이제 됐기 때문에 거의 그걸 아이덴티티를 훔치지 않은 이상은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죠. 예, 뭐 선거 부정 관련해서 이제 뭐 걱정을 예. 일부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럴 일은 이제 굉장히. 그럴 가능성 매우 낮다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네. 또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 그 부사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오늘 연결은 좀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3주 예. 이제 대통령 선거까지 남았지 않습니까? 예. 3주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예. 요거는 좀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장세를 왜냐하면 굉장히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약세로 가든 강세로 가든 선거 앞두고 선거라는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랄까요?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 가장 큰 변수는 누가 될 것이냐. 그게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은 변수가 많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관건이, 이게 해결이 되고, 백신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잔슨앤잔슨도 하고, 예, 두 회사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개발을. 왜냐면은, 예, 지금 뇌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뇌에. 뇌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그 뉴로 쪽으로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심각한 사이드 에펙트이거든요. 예. 그래서 잠정적으로 했지만 한 7, 8군데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삼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걸어볼 만 하지만 확실히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굉장히 오래 동안 힘들 가능성이 크고 거기다 이제 그 여당하고 야당의 지금처럼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 때문에 계속 싸우게 되면은 내년 초에나 실질적으로 그 부양책이 나올 텐데 그 전까지 굉장히 힘듭니다. 뭐 예를 들면 그저께 같은 경우는 저도 저번 주죠 스몰스 패키지를 나는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 해서 아케스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지금 아직도 퍼슈징 니드가 있어요. 사고자 하는 욕망은 있는데 아주 그 바텀 30% 지금 미국의 서민들은 그 책이 안 오게 되면은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게 되면 소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받았던 1200불짜리 체크 그 수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거군요. 네. 그래서 그 대선이 빨리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어나가든 아니면 재선이 되든 되게 되면 좀 더 안정되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한 볼라틸리티가 높은 시장이고 특히 스몰캡 또는 뭐 기술주를 제외한 여러 가지 오늘도 오늘도 말씀드릴 게 이제 은행주도 양쪽으로 딱 갈렸어요. 어떤 비즈니스는 잘 되고 이래서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체이스 은행은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지만 뱅크오브아메리카나 시티뱅크나 월스파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빨리 해야 된다. 이게 관건입니다. 두 가지가 지금 미국 경제를 2, 3개월 안에 살기 위해서는 지금 뭐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연준에서도 지속적으로 파월이 경기 부양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백신이 개발되기 전 이 팬데믹을 잡지 못하면 미국 경제는 굉장한 장기 불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네. 경고를 몇 주째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를 그렇군요.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한국에서 느끼는 것하고 조금 다른 온도가 저는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그저께인가요 주식이 큰 폭으로 오를 때 언젠가 내년에는 뭐 어쨌든 경기 부양안에 합의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2% 이상 오르는 걸 보면서 아 이제 예. 더 이상 스티뮬러스 패키지 경기 부양안이 지체되는 것은 시장의 악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부사장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고 그게 만약에 정말 대선 이후 그리고 내년까지 연장이 되면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거기에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희망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희망만 가지고는 이 경기를 실질적으로 쳐낼 수는 없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그게 합의안이 나와서 엑스큐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나오려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활동하시는 그 저 밀크도 잘 되고 계시죠? 예, 뭐 여러 가지로 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또 좀 노력을 해서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려서 좀 더 많은 네. 한국 분들이 돈을 좀 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또 목적입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 연결하겠습니다. 예. 부사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더 밀크라는 유튜브로도 미국 형님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데이비드 리 부사장과 연결해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 우리 박정우 교수님과 함께 얼른 재밌는 얘기 좀 들으러 가겠습니다. 네.